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좀 특이한 방법으로 저희한테 사연 접수가 왔어요. 전화점사는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네네. 개인정보를 주시고 이렇게 사주를 한번 궁합을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두 분 다 남자십니다. 남자라고? 네. 동성자라고 하십니다. 그래서 궁합이 조금 어떻냐 저희 보고 여쭤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충인데 둘이서 안 맞는데. 아 진짜요? 일단 뭐 궁합을 보자면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.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둘 다 색깔이 너무 달라요. 그래서 이 두 분은 커플이 될 수가 없어요. 사실은 이 커플 맞아요? 근데 일단은 둘이 같이 사업도 하고 계시긴 하대요.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로서는 너무 잘 맞아. 케미가 잘 맞는 거지. 잘 맞는데 그 연인이나 뭐 이런 거 아닌데 그렇게 안 보여. 그렇게 안 보이고 우리 이십은 이분은 이제 올해부터 운기가 트이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사업이면 사업 뭐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꼬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. 있었을 건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활동이 다시 막 이렇게 운기가 막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야. 그렇기 때문에 잘 풀릴 거거든. 그리고 이분은 돈도 많은데? 이분도 많고 이분도 많은데 그 정씨 이분은 이렇게 비축되는 것들이 잘 없어. 들어오면 또 나갈 때 생기고 들어오면 나갈 때 생기고 이런데 이씨 이분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들이 다 멈춰. 그래서 계속 쌓일 거야. 두 분 다 어쨌든 금전으로는 운기가 좋고 금전으로는 운기 아주 좋아요. 둘 다. 둘 다 좋은데 이제 정씨 분은 정신 못 차리면 다 까먹을 수 있어. 두 분에서 사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분에서 같이 아니야 이분들은 잘못 풀렸다면 화류계의 사장님들 하실 거고 잘 풀렸다면 연예인이야 이분들은. 그것도 오래됐어. 그리고 별도 많아 보여. 상탄 이력도 많아 보이고 네. 뭔가 이름나고 명났어 이분들. 솔직하게 얘기해요. 네 맞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 동성이? 네. 아니죠. 아니죠.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. 아. 네, 어쨌든 두 분에서 같이 뭔가를 같이 해오신 세월이 되게 많으셔서. 둘이 친구나 뭐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그리고 색깔이 너무 달라. 너무 달라서 뭐 깜짝 놀랐네 진짜. 근데 초반에 충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업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? 두 분이서 같이 사업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거는 생각이 좀 잘 맞아. 이제 뭐 사적인 거 이런 개인 활동 같은 거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정재 씨는 이정재 씨의 그 테두리가 있고 정우성 씨는 정우성 씨의 테두리가 있어. 서로 여기에서 선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오래가는구나. 친구같이 거의 절친이시래요. 그래요? 근데 공간사를 되게 구분을 잘 하셔서 이분들은 내 사적인 공간에 그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넘어오는 거 너무 싫어해. 선생님 저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둘 다 지금 제가 남자라고 알려드렸잖아요. 네. 둘 중에 한 명이 여자였다면 궁합도 그래도 충이에요. 아 그래요? 두려워질 수 없어. 아니. 둘 중에 하나가 여자였더라도 이 부분 반댈세. 두 분이 이번에 영화를 제작을 하셨어요. 좀 어떨까요? 뭘 어때? 비주얼만 봐도 갑인데. 잘 되겠지. 안 돼 보이진 않아요. 왜냐면 일단 이정재 씨 기운이 너무 좋아. 너무 좋은데 약간 스캔들 날 수도 있어. 우리 이정재 씨나 정우성 씨 같은 경우 두 분 다 있잖아. 너무 사생활 보호를 잘 하시거든. 너무 그 이 구설이 없어 이 두 분 다. 조금 찝찝한 것 같은 건 아예 안 하셔. 두 분은 그럼 결혼 생각할 게 없으신 걸까요? 생각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맞는 사람도 없고. 후광이 비치더라고. 나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. 아 진짜요? 아주 옛날에. 키도 되게 크시잖아요. 완전 저기서 있잖아. 나는 무슨 모델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. 근데 너무 잘생겼어.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매너들이 너무 좋아. 이정재 씨가 네. 원래는 배우로 하시다가 이번에는 감독으로도 참여를 하시고 주연도 본인이 하셨어요. 앞으로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 하는 영화가 있다면 좀 잘 풀릴까요? 누아르.
느와르. 이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. 아 그래요? 약간 액션. 이분들은 그의 로망을 갖고 계셔 두 분 다. 아 제임스 딘 같은. 아 그런 쪽으로 근데 잘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. 자기 캐릭터가 뭔지 아는 거겠죠. 그리고 이정재 씨는 꿈을 이루실 것 같아. 감독으로서의 꿈. 잘하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성향이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해서 웬만한 여자들은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. 네 그리고 이제 이정재 씨는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조심하셔야 되고요. 영화 촬영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? 영화는 다 촬영이 끝났고요 지금 상영 중입니다. 그래요? 네. 아 상영 중이에요? 네. 아 그럼 보러 가야겠네. 끝났으니까 좀 더 걱정이 좀 덜한데 다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우리 정우성 씨도요 미끄러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 분 다 그런 운기가 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올 한 해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다니실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어 근데 저는 이정재 씨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거든요. 네 아시죠? 네 근데 정우성 씨는 진짜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. 많이 지나갔죠? 많이 지나갔죠? 유전자 물려줘야죠. 그치 이 우월한 유전자를 이 나라에 해야 유전자를 안 남기는 거면 결혼 안 하면 인위적인 거야. 난 반댈세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